더 나은 교육을 통한 더 나은 삶. 함께 알아볼 오늘의 주제는 정육각형 벌집입니다. 벌집이 어떤 모양인지 기억하시나요? 삼각형, 사각형, 오각형. 벌집 모양은 정육각형 모양이랍니다. 오늘은 벌집 모양에 숨겨진 수학적 원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 벌들은 왜 정육각형 벌집을 지을까? 정삼각형, 정사각형, 정오각형처럼 한 변의 길이와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은 도형을 정다각형이라고 하는데, 이 정다각형의 한 가지 모양만을 사용하여 테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은 정삼각형, 정사각형, 정육각형밖에 없습니다. 정삼각형의 한 내각은 60도이므로 한 점에 6개를 맞붙이면 360도가 됩니다. 이러한 원리로 한 내각이 90도인 정사각형은 4개, 한 내각이 120도인 정육각형은 3개를 한 점에 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테슬레이션은 어떤 빈 곳이나 겹침 없이 평면이나 공간을 완전히 덮는 타일 붙이기를 말합니다. 테슬레이션이라는 단어는 고대 로마인이 사용한 작은 정사각형 타일을 가리키는 라틴어 테슬라에서 유래했습니다. 우리의 전통 문양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정삼각형으로 만들면 견고하기는 하지만 집을 짓는데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노력에 비하여 확보되는 공간은 넓지 않습니다. 정사각형으로 만들면 반듯하게 지어서 보기도 좋고 넓어 보이지만 튼튼하지 않아 외부의 힘에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정육각형을 붙여놓았을 때에는 여러 개의 변이 맞닿아 있어 구조가 안정적일 뿐만 아니라 재료에 비해 넓은 공간을 얻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. 테슬레이션 예시 보기. 기원전 4세기 이슬람 문화의 벽걸이 용단, 퀼트, 옷, 깔개, 가구의 타일, 건축물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테슬레이션 패턴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스페인의 그라나다에 위치한 이슬람식 건축물인 알함브라 궁전입니다. 이곳의 마루, 벽, 천장들은 반복되는 문양으로 테슬레이션 되어 있습니다. 또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길거리의 보도블록이나 거실, 목욕탕의 타일, 상품의 포장지 문양 등 수없이 많습니다. 테슬레이션은 우리에게 단지 예술적인 아름다움만을 주지 않습니다. 도형, 각의 크기, 대칭과 변환, 합동 등의 원리와 개념에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. 오늘의 교육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